갈매기가 따라오는군요. 아직 달이 있지만 별빛에 눈이 부십니다. 분명히 갈매기 두 마리가 따라오는 것 같아 명주는 자기도 모르게 툭 말을 던졌습니다. 영국에서 상선 학교를 나왔다는 선장도 창으로 목을 빼꼼히 내밀고 갈매기를 찾아보았습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뱃사람들은 저런 새를 죽은 뱃사람의 넋이라고들 하지 뱃사람을 잊지 못하는 여자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 배는 인도로 가는 타구르호입니다. 31명의 전쟁 석방 포로 가운데 한 명인 명주는 제3국으로 가기 위해서 타구르호에 탔습니다. 이제 명준이 가게 될 나라 제3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준에게는 더 이상 선택할 조국이 없습니다. 명준은 고개를 들어 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매기 두 마리가 기록! 기록! 명준을 따라오는 것만 같습니다. 명준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서울의 대학 철학과 3학년인 명준은 남한에서 의지가지 할 데 없어 아버지의 친구인 변성재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의 자제인 태식과 영미와도 잘 지내던 터라 남의 집이긴 해도 혼자 남한에 남아있다는 생각이 그리 들지는 않았습니다. 명준은 연희 대학생처럼 여자나 사랑에도 관심이 있었으나 때때로 그 일도 환멸을 넘어서진 못하였습니다. 영미를 따라 소개팅에도 나가 윤회를 만났지만 애정에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무엇보다 갈빗대가 버그러지도록 뿌듯한 어떤 보람을 품고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고고학자이며 여행가인 정선생과 말이 맞았고 가끔 그를 찾아가 위안이랄까 대화랄까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마흔이 넘어서도 독신인 정선생은 할멈 하나를 데리고 넓직한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정선생이 연애 이야기 끝에 불쑥 물었습니다. 정치는 어때? 한국 정치의 광장에는 똥 오줌에 쓰레기만 더미로 쌓였어요. 한국의 정치가들이 정치의 광장에 나올 땐 자루와 도끼와 삽을 들고 눈에는 마스크를 가리고 도둑질하러 나오는 것이지요. 명준의 말은 포커스가 떨어지듯 수직 낙하하였습니다. 추악한 밤의 광장, 탐욕과 배신과 살인의 광장, 이게 한국 정치의 광장 아닙니까? 이런 광장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진 느낌이란 불신뿐입니다. 그들이 가장 아끼는 건 자기의 방, 밀실뿐입니다. 인민의 나쁜 심부름꾼 개인만 있고 국민은 없습니다. 밀실만 푸짐하고 광장은 죽었습니다. 신분에 맞춰서 그런 대로 푸짐합니다. 개미처럼 물어다 가꾸니깐요. 정선생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광장이 죽은 곳, 이게 나만 아닙니까? 광장은 비어 있습니다. 한참을 듣던 정선생이 말했습니다. 그 텅 빈 광장으로 시민들을 모으는 나팔수가 될 수는 없을까? 어쩌면 정선생은 명준과 같은 젊은이들이 나팔수가 되어 제대로 된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명준은 눈앞의 부조리한 현실에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사가 아버지의 친구인 변성재를 찾아왔고 그 집에서 살던 명주는 경찰에 두어 번을 다녀온 후에 삶의 가락이 아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듯 그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고 그의 삶에는 금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형사가 찾아온 것은 한때 반일투사였지만 월북한 아버지 이형도가 북한에서 남한 주민들을 향해 자신들이 체제를 선전하는 대남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8.25 때 북으로 넘어간 아버지는 이미 남이었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두텁게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에 불려간 두 번의 고문은 그의 모든 것을 원초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명주는 온몸에 쏟아지는 발길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벌레처럼 웅크리고 있어도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서러움과 외로움이 뼈를 파고들었지만 피를 흘리는 그에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남한의 광장은 죽었다. 그는 이데올로기 따위에 관심도 없는 윤혜에게로 도피했습니다. 정말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윤혜 씨 집에 온 게 아니고 윤혜 씨한테 온 겁니다. 그러나 말을 해놓고 보니 뜬금없고 허황된 소리였습니다. 영미의 소교를 알게 된 윤혜는 명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그 둘의 사이는 한 해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다 할 자국도 남기지 못한 채 엉거주춤한 채로 흘러갔습니다. 그즈음 아버지의 친구이자 영미의 아버지인 변성재는 명준을 불러 책망 아닌 책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명준의 아버지 때문이지요. 이미 희미한 기억 속에서 존재감을 잃어가던 아버지라는 압박이 그의 삶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명준은 지금 있는 영미의 집과 자신과의 거리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경찰의 고문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멀리 북에 있는 아버지가 남한에 있는 명준의 코피를 흘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형도 명준의 아버지입니다. 박헌영이 밑에서 남로당을 하다가 이북으로 뺑소니 친 새끼라고 형사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에서 대남 방송을 하는 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새끼가 그 새끼의 새끼란 말이지? 그 말 속에는 남한에서의 명준이 처한 현실과 신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인천으로 갔습니다. 거기 윤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꿔모자를 눌러쓰고 부두를 기웃거리는 동안 그는 즐거웠습니다. 윤혜도 없고 그를 때리던 형사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비린내를 맡으며 그는 광장과 밀실을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밀실과 광장이 맞둘렸던 시절에 사람의 속은 변했습니다. 광장만 있고 밀실은 없었던 중들과 임금들의 시절에 세상은 아무 일 없었습니다. 밀실과 광장이 갈라지던 날부터 괴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숨을 묻고 싶은 광장을 끝내 찾지 못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와중에도 명주는 윤혜와 연애를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렇듯 뜨거운 남자와 젊은 여자의 몸짓으로 하룻밤을 보내면 만족스러운 마음이 흠칫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의도, 민주도, 예술도, 사람도 사라진 남한의 광장에는 선량한 시민이 설 자리는 없었으며 약탈과 범죄를 견뎌야 하는 곳으로 돈으로 얼룩진 곳이었습니다. 남한에는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밀실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에 와서 단골로 가던 목로 주점에 앉아 명주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주전자를 들고 한 잔을 더 권하면서 넌지시 말을 했습니다. 배가 있어요. 괜찮아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전 알았습죠. 배라뇨?
에헤헤이, 괜히 이러십니다. 처음엔 다 그러시지요. 그날 마치 윤혜와의 관계처럼 인천 앞바다에는 안개가 자욱하였습니다. 명준이 풍력에서 만난 것은 잿빛공화국이었습니다. 학교, 공장, 시민회관, 그 자리를 채운 얼굴들은 한결같이 맥이 빠져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민족 통일전선 중앙 선전 책임자인 그의 아버지 덕분에 그는 노동신문 편집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다짐했고 일이 끝나도 늦도록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볼셰비키 당사를 일주일 만에 읽어내기도 했고 그동안 명준이 써오던 말의 뜻이 모조리 고쳐져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새장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준이 또래의 새어머니는 그에게 지옥이었습니다. 그를 도련님 받들듯 하는 여자 앞에서 혁명의 싱싱한 사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혁명을 팔아서 젊은 여인을 데리고 사는 아버지의 사직인 삶은 부르주아였습니다. 이게 무슨 인민공화국입니까? 이게 무슨 인민의 나라입니까? 제가 남조선을 탈출한 건 이런 사회로 오려던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못 견디게 그리웠던 것도 아닙니다. 무지한 형사의 고문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저는 살고 싶었던 겁니다. 보람있게 청춘을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정말 삶다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북해서 본 건 무엇입니까? 이 무거운 공기, 어디서 이 무거운 공기가 이토록 무겁게 짓눌려 나옵니까? 명준은 이남에는 없는 정열이 이북에는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비루한 욕망과 탈을 쓴 권세요, 그리고 섹스뿐인 이남과 달리 이북에는 가슴을 불태울 정열이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북에 존재하는 것은 개인이 없고 당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당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당만이 흥분하고 도취하여 생각하고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할 일은 복창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열렬하고 소신있던 마르크시스트 아버지는 선구자가 아닌 인민의 피를 착취하는 부르주아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나마 명준이 북한에서 위안을 찾은 것은 바로 은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실망하여 편집부를 간두고 막노동꾼이 되어 놀이터 지붕을 수리하러 갔다가 낙상하였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국립극장에서 일하던 은혜가 다섯 명의 동무들과 함께 위문 공연차 병원을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명준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큰 무용단체는 최성희가 거느리는 연구소이고 그 다음이 국립극장으로 은혜는 국립극장 전속 발레리나였습니다. 마샤라고도 불리던 은혜는 단장 안나 김의 사랑을 받는 유망주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이 터부시 되어 있는 북조선에서 개인의 사랑 또한 허용될 리가 없었습니다. 명준은 은혜를 사랑했지만 은혜는 당의 여자였습니다. 명준이 공개적으로 자아 비판을 해야 할 때에도 그의 증오와 슬픔을 안아준 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모스크바로 3개월씩 공연을 떠나야 한다고 했을 때 명준은 말했습니다. 석 달이나 은혜와 떨어져 살 수 없어. 당보다도 나한테는 은혜가 훨씬 중요해. 은혜, 모스크바엔 가지 마라. 그러자 은혜가 말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가고 안 가고 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조선에도 깃발을 꽂을 빈터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혁명의 풍문만 들었을 뿐 진짜 혁명을 해본 적이 없는 빈 껍데기 인민정권이었습니다. 북조선의 인민정권은
인민의 망치와 낫이 피로 물들어 세워진 것이 아니었고 30년 전 모스크바의 붉은 군대가 가져다준 황분에 도치되어 세워진 정권이었습니다. 그런 허망함을 채워준 것도 은혜였지만 그녀는 결국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낙동강 싸움터에서 명주는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철러전 비에 덜덜 떨면서 그는 어두운 동굴에 앉아서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전세가 기울어지는 낙동강 싸움터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옛 친구인 태식과 옛 연인이었던 윤혜가 결혼한 것 따랐습니다. 그들과 붙들려오는 반동분자들을 고문하는 것도 지치는 일이었고 그러던 차에 이동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단 사령부에서 명주는 우연히 간호병으로 일하던 은혜와 마주쳤습니다. 전쟁터에서 만나다니 그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과 질척거리는 동굴 속에서 명준과 은혜는 재회를 하게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혜의 첫마디였습니다. 사랑해. 모스크바에서는 아무 재미도 없었어요. 잘못했어요. 전쟁으로 귀국한 후 모집이 있었을 때 전 간호병으로 제일 먼저 지원했어요. 꼭 뵙고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이젠 죽어도 좋아요. 잘못했어요. 제가 미우시더라도 용서해주세요. 사랑해. 포탄이 터지고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그들은 동굴 속에서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명주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죽도록 사랑하는 수컷이면 그만이다. 이 햇빛, 저 여름풀, 뜨거운 땅, 네 개의 다리와 네 개의 팔이 굳세게 꼬여진 원시의 작은 광장에 여름 한낮의 햇빛이 숨가쁘게 헐떡이고 있었다. 바람은 없다. 명주는 사령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들었다. 총 공격이 가깝게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알렸을 때 은혜는 방긋 웃었다. 죽기 전에 부지런히 만나요. 네? 그날 밤 명주는 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끝내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낙동강에 물이 아니라 피가 흘렀다는 싸움이 있었던 날부터 은혜는 부지런히 만나자던 다짐을 아주 어기고 말았다. 전사한 것이다.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명주는 깊은 구릉에 빠졌습니다. 북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 테지 효도 같은 걸 하기엔 현실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은혜도 없어졌습니다. 어디다 뿌리를 박을 것인가? 이제는 그 사회에 대한 믿음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남한을 택할 것인가? 명준의 눈에는 남한이란 키에르 케고르 선생식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었습니다. 남한에는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란 또한 이율배반적으로도 부르주아를 위한 방탕한 권리였습니다. 동문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 중립국.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라는 거요? 중립국. 북측 인사는 포기하지 않고 명준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명준의 대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자넨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한 걸 안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은 중립국.
이번에는 남한측 인사의 회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준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중립국.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그리를 싸다닌다 해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그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를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는 곳. 그곳이 명준이 원하는 중립국이었습니다. 가판위에서 명준은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환각을 느껴 돌아보니 갈매기였습니다. 어른 갈매기 하나와 아기 갈매기 하나가 명준의 시선 가득 들어왔습니다. 어네가 동굴 속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깊은 우물 속에 내려가서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누구의 목소리 같지도 않은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그녀가 불렀다. 응? 저... 명준은 그 목소리의 깊이에 몸이 굳어졌다. 뭔데? 응? 저... 그녀는 돌아 누우면서 남자의 목을 끌어당겨 그 목소리처럼 깊숙이 입을 맞췄다. 그러고는 남자의 귀에 대고 그 말을 속삭였다. 정말? 아마. 명준은 일어나 여자의 배를 내려다 봤다. 깊이 패인 배꼽 가득 땀이 괴어 있었다. 입술을 가져간다. 짭짤한 바닷물 맛이다. 나 딸을 낳아요. 밤중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 시계를 보았다. 마카오에 닿자면 아직 일렀다. 무슨 일이야? 석방자 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응? 지금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 와서 인원을 파악해봤습니다. 배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물었다. 누구야? 없다는 게? 미스트리입니다. 명준은 그만의 밀실이자 광장을 찾아서 어네와 그의 어린 딸을 쫓아서 바다로 뛰어든 것일까요? 1960년대 발표된 제이 누나의 광장은 전후문학 가운데서도 과도기적인 우리 역사를 대변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극화된 이데올로기를 넘어 제3의 세계를 모색하는 명준을 통하여 이념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당시 청년 지식인의 고뇌와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 스스로 수없이 교정판을 내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이 지닌 무게와 한 세기를 관통하는 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간한 지 63년이 되었고 189세를 찍는 등 광장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60년 새벽에 처음 발표된 이후 1961년부터 1976년까지 7번을 개작했으나 실상 큰 줄기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작가는 1989년 판을 위한 머리말에서 주인공이 힘겨워한 일들의 뒤끝이 이토록 오래 끌리라고는 예감하지 못하였다. 고 고백합니다. 명준의 고뇌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명준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남한에는 개인의 밀실만 있고 광장이 없고 북한에는 광장은 있지만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밀실이 없다라는 것이 이명준이 내린 답이기도 합니다. 남한에서 대학의 철학과를 다니던 중 월북한 아버지의 대남 방송으로 모처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지만 아무도 피 흘리며 걷는 명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각각의 연애와 부르주아와 퇴폐와 향락에 빠져서 그들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의 환멸을 느낀 명준은 항일투사였던 아버지가 있는 북으로 가지만 그곳에서는 영혼이 없는 광장을 발견합니다. 개인의 어떠한 사랑도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 곳. 그곳이야말로 혁명도 없이 추억 속의 흥분으로만 유지되는 동토의 땅임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연인 은혜를 만났지만 헤어졌다가 두 사람은 전쟁 중 낙동강 전투에서 우연히 만나 동굴에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어둡고 차가운 동굴은 그 시대를 관통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동굴이야말로 명준과 은혜의 눈물겨운 밀실이자 광장이었겠죠. 그리고 그 동굴에서 은혜는 딸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이후 전쟁에서 은혜와 뱃속의 아이는 사망하게 되고 명준은 전쟁 포로가 되어 제3국으로 향합니다. 어미와 새끼 갈매기가 명준이 탄 타고르호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던 은혜와 보지 못했던 아이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자신만의 밀실이자 광장인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명준이 그렇게 바다로 뛰어들어간 것에 대한 논의는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남쪽이건 북쪽이건 어느 쪽이건 가서 현실에 도전하고 혁명이건 민주건 이루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보면 명준의 선택이 다소 비겁해 보이기도 합니다. 도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저 개인의 생각은 명준이 제3국으로 가거나 그렇게 바다로 도피하는 것 자체가 사적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좀 더 냉철하게 결정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두 현실이 괴롭다고 도피하거나 외면한다면 누가 우리의 현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점은 청소년들과 책을 읽으며 고민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장은 꼼꼼히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명준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광장과 밀실은 어디일까? 아울러 해석판도 워낙 많아서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